중동이 독자 노선을 고집하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분명한 노선을 정할 것을 요구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동과 미국의 사이가 틀어지며 중동에 대한 무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미국 언론이 중동은 지금 당장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왜 한국이 언급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쏠려 있을 무렵 중동에서 쏘아 올린 단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사우디와 이란이 악수를 나누며 화해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입니다. 중동 질서의 강력한 축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3월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함께 과거 체결했던 안보협력협정과 무역 및 경제투자협정도 살리기로 결정했죠. 몇십 년에 걸친 양국 간 극한 대립이 조용히 해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이들이 협의를 한 장소였죠.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이뤄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반으로 갈려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 사진이 주는 의미는 놀라웠습니다. 이전까지 중동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이들 국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중동 패권을 차지하고 석유산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첨단 장비인 미국 무기를 수입하여 군사력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차원이 다른 양질의 무기까지 갖추어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통해 전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었던 미국의 비중이 축소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전부터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일대일로를 비롯한 중국의 중요 프로젝트에 있어 중동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유전을 비롯한 각종 자원이 절실했던 중국 입장에서 중동과의 관계 개선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방을 맺고 있는 중동 국가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상대로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얻을 것이 많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정세가 깨진 것은 예멘 내전과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5년 국방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굳이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우디는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눈여겨봤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가 전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등장하자 미국이 사우디를 찾아와 증산을 요청한 것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습니다. 증산 및 감산에 대한 결정은 오펙에서 진행되며 이는 미국이 아닌 중동 국가들의 손에 달려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관례를 무시하고 사우디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갑작스럽게 증산을 요청한 것이죠. 러시아가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급이 줄자 석유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굳이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에 미국은 일방적인 사우디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를 겪고 사우디는 미국 주도의 질서가 아닌 다자주도의 세계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견제할 국가로 중국을 떠올리게 되고 중국과 손을 잡으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게다가 중동 국가들은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을 무기 공급국으로 교체하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최신 5세대 전투기인 F-35 도입을 중지하고 중국산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지속적인 전쟁을 치르며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 국가의 방산 경쟁에서 큰 수혜를 입은 국가로 무기 수출국이라는 입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유럽이나 한국, 일본에 비해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 무기를 꾸준히 구매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중동 국가들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판매권을 인질로 삼아 정책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하자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국 무기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지 말고 다른 무기를 구입하자는 것이었죠. 때마침 미국이 5세대 전투기 F-35를 중동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사용하면서 균열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미국은 F-35 전투기를 자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국가들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판매하며 타국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F-35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미국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민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화웨이 5G 기술이 실제로 정보 누출에 기여하는지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이를 근거 삼아 F-35 판매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던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 결국 F-35 계약은 결렬되었습니다. 제대로 화가 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무기 구입을 포기하게 되고 중국산 무기 팜플렛을 펼쳤는데요.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훈련기 L-15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며 미국 무기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에서도 중국 선양한 공기그룹이 개발한 FC-31 다목적 전투기 인수를 놓고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젠31로 알려진 FC-31의 경우 다목적 5세대 전투기로 F-35에 맞서는 중국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중국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에서도 사우디에 F-35를 넘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수출 협상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며 중동의 탈미국 전략에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오히려 중동 국가들의 정답은 중국이 아닌 그 옆나라 한국에 있다는 주장이 다름 아닌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수의 언론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중동 국가들이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FC-31을 선택한다면 향후 수십 년을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F-35의 대안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FC-31은 여러 의혹이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한간에서는 미국의 설계도를 훔쳐 만든 전투기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미국의 모델과 많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FC-31은 러시아 엔진을 역설계한 자체적인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의 출력과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F-35를 따라갈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F-35의 성능이 월등한 것은 군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전투기를 미국이 싫다는 이유로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중동보다 먼저 중국을 믿고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이 남긴 교훈이 있었습니다. 세계 13위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도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국가인데요. 2018년 당시 나이지리아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공군에서 운용 중인 중국 전투기 F-7으로 비행 퍼레이드를 계획했었고 이를 위한 리허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시작되고 얼마 후 F-7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나이지리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군은 추락한 F-7 전투기에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나머지 F-7 전투기들도 점검한 결과 심각한 결함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결국 9대 중 7대를 중국으로 보내 수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발도상국이 싼맛에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했다가 서방 무기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악한 품질로 전투기와 조종사를 이뤄야 했었습니다. 뻔한 결과가 보이는 중국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죠. 결국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러시아까지 제외한다면 중동 국가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중동 국가들에게 F-35를 대신하여 한국의 KF-21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천문학적으로 비싼 미국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과 화력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퍼포먼스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 입장에서 더 잘 맞는 전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K방산 붐의 한 축을 맡고 있는 KF-21은 4.5세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빼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폴란드에서도 한국 KF-21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공동 참여를 논의할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델입니다. 한국과 방산 협력에 있어서 오랜 기간 협력을 유지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KF-21 수입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죠. 중동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군대를 갖추기 위해선 한국만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무기 수요와 이를 감당할 만한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국에도 중동에도 큰 이득으로 돌아가는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동 국가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 K방산의 큰 이윤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